이번 시간에는 루미넌스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퀄리파이어로 넘어가고 먼저 이 HSL과 RGB 퀄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클릭한 지점의 색상과 유사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즉, 클릭한 지점의 색상이 빨간색이면 빨간 색상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클릭한 지점의 색상이 노란색이면 노란색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HSL이나 RGB 퀄리파이어는 클릭한 지점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데, 이 루미너스 퀄리파이어는 색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밝기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얘를 리셋해주고 노드 추가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고 루미넌스 퀄리파이어를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밝기, 내가 선택하고 싶은 밝기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고 나는 이 빨간색 정도의 밝기를 갖는 영역을 선택하고 싶다. 그렇게 해준다. 그럼 선택한 영역, 얘를 보면은 이 HSL이나 RGB 같은 경우라면 빨간색만 선택됐을 텐데, 여기 보면 빨간색 말고 다른 색들도, 파란색도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루미넌스 퀄리파이어는 클릭한 지점의 밝기와 유사한 영역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색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밝기가 비슷하면 선택되게 됩니다. 나는 루미너스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밝기가 유사한 영역들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쪽 노란색과 밝기가 비슷한 영역들을 선택하고 싶다. 노란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 이 부분의 밝기와 비슷한 영역들을 선택하고 싶다. 클릭하기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럼 선택된 영역들이 이제 이쪽에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노란색도 선택돼 있지만 이렇게 약간 하늘색도, 그리고 여기 약간 보라색 기운도 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택 영역을 좀 닫기 위해서는 여기 휴하고 Saturation 사용 못합니다. 여기 Luminance만 이용해서 좀더 넓은 영역을 선택하고 싶다. 그럼 얘도 이렇게 좀 옮겨줍니다. 여기를. 얘들을 이쪽을 통해서 봐야지 좀 더. 이렇게 영역이 바뀌는 것을 좀더 넓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선택 영역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검정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선택 영역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가장자리에도 소프트하게 할 건지, 뭐, 이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쪽 선택한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보정 작업 또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도 좀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빼주면, 전체적으로 좀, 채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T. 원래 이랬었는데, 노란색 쪽과 그리고 다른 색 일부에서 채도가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